지현아. 예. 네. 밥 대충 먹자, 일로 와, 이거. 탄수화물로 숟가락만. 됐어. 너 케첩 부으면 되잖아, 이거. 야, 케첩 좀 해야 되지. 이거 우리... 야, 빨리 와, 일단은. 어. 그것 좀 달라 그래. 지현아, 민호야, 빨리 일로 와. 저거... 케첩 갖고 와, 피우야. 아, 빠졌습니다. 전배님. 네. 이걸 2분을 2분. 2분. 잠깐만, 우리 같이 외워주세요. 2분. 2분. 민호야. 네. 이거 좀. 어디서 어디 가시세요? 찰기. 아, 찰기 뭐. 끝났다. 예술이죠. 오늘 가운데 올까 어디 올까요? 가운데. 어? 가운데 있어도 되지. 이게 이렇게 어때?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보이는 게 보고 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그냥 그라우 사장님 감이에요. 손에서 다 만드는. 그러면 나 이게 정말 근데 처음이니까 이게 뭐든지 그냥 잘하고 싶은 거야. 자, 조금만. 참기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어,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빨리 먹어. 국물 부어서. 와, 맛있어. 완전 성공이야. 어? 맛있어. 쭉 먹어봐, 국물이랑 같이. 먹을 때 국물이랑 같이 드시라고 그러면 괜찮아. 면은 괜찮아? 면 얇은 거 괜찮냐? 아, 맛있어. 면은 일부러 얇게 했어, 그냥. 맛있어요. 저는 이 느낌을 좋으니까. 안 되면 어. 이거 진짜 팔아볼, 진짜 갖다. 면을 먹어봐. 맛있어, 면을 맛있어. 민호야! 이거 냉국수 한번 먹어봐, 빨리. 고추는 맵다. 우와, 야, 우와 소세지. 이만 해보면 해. 아, 맛있다니까요. 간장 네 번 넣은 거예요? 양념? 밥심이야, 밥심.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육수 맛있잖아. 우리 만든 육수가 아니라. 비린내 하나 난다고. 뭔지 맛있어. 다 맛있는데. 비빔면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당연히 많아요, 당연히 뭐. 그 말인데 내가. 야, 아니면 단무지를 더 넣든지. 단무지 넣을까? 단무지 좀 더 넣어줄게. 참기름 두 방울 정도 넣어야 돼. 어제 톡 들큰다 그랬었거든, 원래. 한 방울. 한 방울, 알아. 육수 진짜 깜짝합니다. 나 이번에 여기 넣었잖아. 육수 미숫가거든. 고중사람. 아니야, 형, 참기름, 이게 국물만 드셔봐요. 참기름이 맛있는데, 참기름 쏟았다니까. 아, 쏟았다고. 화내지 마세요. 맛있는데. 참기름 안 쏟았으면 맛있겠다. 아니, 진짜 육수나 이런 건 다 너무 맛있는데. 형, 얼음 다, 형, 얼음 더, 다 녹았을 때 맛을 먹어봐야 돼. 알았어요, 두 개. 뻥. 밥 진짜 안 먹었어요? 예, 아 진짜 진짜 선생님 거짓말 아닙니다. 예. 프라이팬 큰 거 좀 하나 올려봐요. 내가 뭐 해줄게. 제가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괜찮으세요? 아니, 진짜 밥 좀 해주고. 선생님, 근데 왜 내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오늘 내일 올라가요? 저희랑 오늘 하루 같이 있는다. 누가 그래?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좀 이따 갈 거예요. 우리 아침 해주시는 거야? 차 갖고 오셨으면 제가 좀 세차 좀 해놓을까요? 나가서? 원래 좀 빨아가지고 세차. 이 삼겹살은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부서져서? 이거 보관 잘못해서 완전 붙어버렸네? 어? 붙어버렸다. 야, 이거 삼겹살 다 버릴 뻔했네? 오늘 라스트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먹으려고 했거든요. 진짜로 식품 관리 안 돼요. 몇 명이죠?
여섯 명이요. 여섯 명입니다. 네, 바퍼요. 덮밥으로 해줄게. 와우. 아니 벌써 아 성의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없고. 자, 한번 드셔보시지. 많이 맛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거예요? 네. 예. 오. 괜찮으세요? 좋은데? 이렇게 얼마 받아요? 이렇게 해서 2,000원이요. 경주가 원래 팥이 유명하잖아요. 네. 팥 좀 놔주지. 팥빙수. 팥빙수에 네, 올라가는 네. 팥 좀 놔줘요. 아, 조금. 아이스크림만 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아니, 나 지금 점검하러 와서 밥 해주고 앉았네. 형님 밥 여기 드리면 된다. 많이? 아니 아니 각자 개인 그릇에다 밥을 뿌라고 해. 네, 선생님 밥을 안 먹어봤어요. 개인 그릇이 없다. 봐요. 짜장면 그릇 저거 이거. 개인 그릇이라는 걸 처음 이거 그냥 줄여. 아 그러면 너무 작지 않아? 밥은 많이 먹어봤으니까 특이하게 어묵도 넣어줄게. 오, 맛있겠다. 우선 너 제육볶음에 어묵 들어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네. 배식 있어. 드시고 더 드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드시고 더 감사합니다. 저 배식하러 온 게 아닌데. 와 잘 먹겠습니다. 와 냄새 미쳤다니. 간밥에 안 짜는 거야 걱정이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재현이 형 앉아서. 괜찮아? 간 딱 맞아요. 아, 다행. 재현이 형 그거 아, 맛있다. 재현이 형. 안에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4일 만에. 맛있을 수는 없고. 아, 너무 맛있습니다. 4일 만에 처음인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내 시간이 없어서. 아니 이 메뉴 하나를 그냥 5분만에 뚝딱 우리 이거 추가되면 저희 죽습니다. 정말 쫀쫀하네요. 맛있지? 경제 내려와서 지금 고기 처음 먹는다. 아 너무 맛있어. 아니 아까 냉장고 열어보니까 삼겹살 무스게 막 붙었다는 게 있길래 뭐가 잘못돼서 붙어졌어요. 바로 먹는 줄 알고 계신가? 아니 아닌데. 아, 갑자기 너무 맛있다. 아, 불쌍해라. 밥도 못 먹고 그냥 그새 얼굴이 연해네 또. 진짜 와 감동. 괜찮아? 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요리인데 요리. 오, 분식 해드리는 건데. 아니 덮밥이랑 좀 다르고 훨씬 맛있어. 오뎅 먹는 게 되게 특이하다. 오징어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줄 건데 없길래 햄을 약간 맛나라고 어묵 같이 넣어버렸어. 아 너무 맛있습니다.
어제 밥 먹읍시다. 예, 이거 늦어지면은 또. 가자. 야, 이거 가자 들어. 찌개 다 들고 가자 통째로. 네. 끈다. 근데 이거 둘 때 바닥에 깔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야, 깔판 하나만 해주라. 피오야. 저 역전. 니네 그거 하는구나. 아, 그럼 저 여기잖아. 와, 이게. 자, 밥 먹고 합시다. 와. 야, 마이. 와. 미쳤네. 이게 백 선생님이 해주신 반찬이. 국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호동이 형, 국자 하나 빌려도 돼요? 잘 오신다. 드세요. 맛 계세요. 윤호야, 올라와서. 매운 고추지. 오므라이스랑 썩은 거야, 이렇게. 맛있다. 괜찮아. 괜찮아요? 오므라이스 장인인데, 뭐. 재현이 형. 맛있다. 짜장밥이 아니었어? 맛있어.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짜장밥. 그럼 먹어보자. 계란을 밑에 깔았네?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위에 덮긴 했어요. 난 이거 5천원 괜찮은 것 같아. 맛있다. 충분해. 야, 너무 맛있다. 형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응? 오예. 응. 깔끔한 맛이네. 이렇게 말아먹어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짜장이 많아, 밥보다. 간 괜찮아? 그래, 짜장이 좀 많은 것 같아. 짜장이 좀 많아. 나도 좀 짭조름한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모르겠다. 아니요, 밥을 볶아서 형이 맨 처음 먹었던 맛있게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난 그건 줄 알고 먹었지. 그렇게 한 다음에 계란을 올릴 거예요. 그래. 먹어 보자. 됐어, 거기까지. 이거 어? 할다 이렇게 줘야 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손님들께서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게 또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취향에 따라서. 민호. 시장 요리사 분하고 고객. 맛있다. 토핑 아무것도 진짜 먹겠는데요? 빵은 진짜 안 좋아하는데. 반죽이. 야, 빵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근데 양은. 어머.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맛있지. 야, 이게 전통 이태리식 아니야? 야, 맛있네. 맛있어. 아. 형, 이거 피클이랑. 민호야, 너 먹어봐. 얘를 세팅해놔야 되는데, 그치? 젓가락 통도 되게 애매해졌어요. 와. 샌딩을 제일 중요한 건 맛있다, 진짜.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럼 그러면 그걸 만들 때 만들 때 한 세 개를 만들어 봐. 한 번 할 때 하나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오케이, 두 개. 실제들을 생각하고. 어, 이거 작네. 호빵 같네 사이즈가. 진짜 조그마하긴 하구나. 진짜 잠시만 안 돼. 아, 귀여워. 그냥 벌써 귀여운데? 어, 무슨 어디 관우 같은데? 이걸 몇 개 만들어 놨어. 아, 귀여워. 그렇지, 맞아.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 꿀 추가 꿀 담은 거를 밖에 좀 내놔야 돼. 맞죠? 8,000원 할까? 여러분, 감불판 나왔습니다. 예스. 일단 밥 봐라, 색깔을 둔다. 와, 대박이다. 이거 색깔을 봐더라. 와, 완벽하네요. 야, 이거 완벽해. 그 진짜 너무 칭찬하지 마. 아, 진짜로. 아니, 너 나 면만 먹을게. 간이 너무 잘 돼 있다. 진짜. 이거 진짜 대박. 훨씬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끝났다. 형. 이렇게 한번 나오면 될 것 같아. 대신 필요 없고. 네, 감사합니다. 어, 비빔 빨리 먹어. 비빔을 먹어. 진짜 못 봤는데. 아, 나 니한 실사 받는 게 제일 떨려. 부드러워. 계란도 올려야 되는 거야.
어, 면은 면은 더 쫄깃해진다. 면은 면은 또 쫄깃해질 거야. 그렇다. 어? 됐어? 똑같아? 똑같아? 됐어? 똑같아? 똑같아? 어? 또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안 먹어봤구나. 이게 핵맛. 야, 기현아, 비빔 끝나지? 와, 이거 됐다, 이거. 강비빔으로 가야겠다, 이거. 아, 안 되겠다. 네, 과연 어때? 강비빔. 떡볶이는 뭘로 할까? 그냥 불떡. 불떡튀로 할까? 와, 된장찌개. 와, 와, 씨. 김치찌개. 오. 김치찌개 다섯 배. 와. 야, 뭐냐, 너? 맛있지? 정체가 뭐야? 와. 불! 불! 하루 종일 제일 막 아니냐? 준비 시간이? 영화에서 되게 잘 먹는다고? 진짜 맛있어요. 아, 저 더 맛있는데? 어? 네. 아, 저 더 맛있어요. 아, 피워, 피워. 잘 먹을게. 고맙다. 잘 먹겠습니다. 야, 오뎅볶음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아, 맛있다. 맛있다. 이게 하루 중에 제일 큰 낙이야. 같이 먹는 거? 어, 이거 김치찌개랑 한번 봐. 이래가지고 각자 음식 먹는 게. 상당한데? 그치? 그 내공이 상당하다, 이거. 내공이 상당하다니까. 야, 대체 진짜 사람마다 어떻게 기술이 이렇게 다 있냐?